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팬아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영탁, 운전면허 없어요. 지난달 31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트로트 가수 영탁이 운전면허 취득하지 않은 이유를 이야기했는데요. 이날 신곡 녹음을 위해 영탁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 운전석에 앉은 장민호는 영탁에게 왜 면허를 따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영탁은 술자리를 좋아한다, 괜히 면허가 있으면 음주운전을 하게 될까봐, 혹시나 집 앞에 와서 자칫 주차하다가 문제 될까봐 라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장민호는 너는 음주운전을 할 성격이 아니라면서 면허를 따게 되면 도로주행 시켜주겠다, 시골에 경운기 몰지 않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검소왕과 여태 고생을 많이 해서 더욱더 마음이 쓰인다. 돈이 생기면 거칠이부터 하느라 정신없는 속빈 강정보다 어떤 것도 소화하며 멋지게 연출하는 영탁. 진국이죠. 영탁님 걱정하지 마세요. 운전기사 쓰면 되지 뭐. 건강관리 잘하세요. 영탁님 겸손하고 동생들 잘 챙기고 인성이야 최고지요. 건강 챙기시고 술은 조금만요. 영탁 너 자꾸 술 마시면 혼나. 일주일에 두 번만 막걸리로 소주보다 막걸리가 좋으니까. 우리 영탁이도 하루빨리 집을 사야 하는데 지하방 사니까 가슴이 먹먹하네. 영탁은 무조건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영탁님 밝은 웃음 명품입니다. 영탁님 면허증은 천천히 따셔도 돼요. 매니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하는 빨리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영탁님 술 때문에 자동차를 안 사신다고요? 자동차 왜 안 삽니까? 자동차 사세요 라고 아이디 BMW, 벤츠, 아우디, 현대, 쌍용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 우리 영탁님 훈훈합니다. 아마 영탁님은 광고 들어올 것 같아요. 영탁의 대리운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